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퀴즈 84회 이사야서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할 때 주전 700년경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총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알리는 데에 알리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신약의 복음서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요.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유대민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인류가 받을 축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2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대와 모든 나라에 대한 경책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메시아가 구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요절은 53장 5절.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으셨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고 주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 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퀴즈는 하나님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시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늘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걸 보는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성회에 모이지 않고 결석하는 거, 3번, 성회에 열심히 나오고 재물을 잘 들이대 악을 행하는 거 이랬는데요. 정답은 1장 13절에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성회 때마다 부흥회 때다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악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견디지 못할 신자들의 행동이라 그냥 넘겨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생활화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를 보면은 패역한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랬는데요.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 이렇게 물을 구했다. 고아를 보살폈다. 과부를 도왔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 패역한 지도자들은 해야 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를 받았다. 이거를 보면은 돈의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성경은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1장 23절에 정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퀴즈.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나요?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 인식하기 때문에, 혹은 인생은 수익할 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랬는데요. 정답은 2장 22절을 보면은 인생은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참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퀴즈로 넘어가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이랬는데요. 극상품을 심었으니 좋은 포도를 맺고 참 포도를 맺었다. 그래야 되는데 5장 2절에 보면은 들 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좋은 열매로 나타내야 되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5번, 누가 화를 당할 자들입니까? 하는 이런 퀴즈가 나가는데요. 단 것을 달다고 하는 사람, 선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 이랬는데 정답은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정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 뭐, 다 죄를 짓는데,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를 당할 사람,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번 퀴즈. 만군의 여호와를 본 이사야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할 때에 보기를 원하죠. 그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세상, 흥하게 되는 자신, 부정한 입술. 이랬는데 정답은 6장 5절에 부정한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 자신이 부정하다. 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퀴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낳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름 물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천한 아들이냐, 혹은 사생아냐, 임마누엘이냐 할 때,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퀴즈. 이 아이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처녀가 그럼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들, 전쟁의 왕 이랬는데요.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9번 퀴즈. 누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할 것이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남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난한 싹, 이랬는데, 11장 1, 2절을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한 싹. 예수님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한 싹인 것을, 한 싹. 하나밖에 없는 싹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0번 퀴즈. 누구의 생각과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지상의 임금, 대기업의 사장, 이랬는데, 14장 24절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여러 가지 경영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은요, 사람의 생각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번 퀴즈. 장망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장망성이라는 건 장차 망할 도성을 말하는데요. 그걸 누구로 보내시냐 할 때에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정치가 한 구원자. 이랬는데 19장 20절을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망성을 위해서는 위대한 사업가가 나와서 경제부흥을 일으킨다고 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대통령 정치가를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야 장망성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번 퀴즈. 이사야는 몇년 동안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았나요? 했는데요. 3년, 10년, 5년 이랬는데 정답은 20장 3절에 보면 3년이라.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 때로는 호화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 참 의식주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게 헐벗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가 사망을 멸하시며 눈물을 씻겨주시냐 이랬는데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중동에서는 알라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주여호와라 그러는데 성경은 25장 8절에 보면 주여호와,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종교는 많지만은 참된 사망에서 구원시켜주시는 주 여호와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14번 퀴즈. 주께서는 누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냐 이랬는데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나약한 사람 이랬는데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굳게 붙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15번 퀴즈. 성경은 죽은 자와 시체들이 장차 어떻게 되려고 했나요? 했는데요. 윤회한다, 살아난다, 죽으면 끝이다. 26장 19절 성경을 보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사야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이 많지요. 혹은 불교는 윤회한다 그래 말하지, 이거 다 앙터리고, 성경은 다시 살아난다,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되죠. 그 다음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입술로만 믿는 자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때에 사람이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리는 이 마이동풍식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말하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까닭이라 했는데, 정답을 보면은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입술로만 믿는다. 사람의 지식을 가리키면은 그것은 입술로만 믿지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7번 의로운 통치의 결과는 무엇이냐 했는데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 권력투쟁, 빈부의 격차 이랬는데 32장 17절을 읽어보면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의로우신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18번 퀴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되나요? 여호와의 책이란 성경을 말하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빠진 것이 보인다, 짝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이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있지만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빨이 맞듯이 꼭꼭 맞아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번 퀴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몇 명을 쳐주겠나요 했는데요. 8만 5천, 18만 5천, 28만 5천 이랬는데 정답은 37장 36절에 보면 18만 5천 명. 사람이 신무기를 가지고 병사들이 남을 쳐 죽일 수는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전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 성경은 말해주고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20번 마지막 퀴즈를 보면은 죽을 병든 히스기야가 통곡기도 함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됐나요 했는데, 10년, 15년, 25년 했을 때 몇 년 더 살았지요? 정답은 38장 5절 보면 15년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병이 들렸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전반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주간에 주일에는 후반부를 한번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범위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민 유대인을 비롯하여 이방 나라, 즉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애굽, 아라비아, 시온, 두로, 아수르, 에돔 등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들을 통하여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로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예언한 귀족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족도 믿고 천민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귀족도 양반도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요. 천한 사람, 농부나 어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실 때는 누구나 쓰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우상 정책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무를 비면은 거기 그루터기가 남게 되죠. 거기서 싹이 나와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세상의 종말,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 심판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내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늘 깨트리고 회개하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참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전반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